랩 노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일부러 랩이라고 한 이유가 한국말로 랩 노트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무슨 래퍼들 이렇게 노트 적어놓는 거라 생각할 줄 알아서 그게 아니라 랩이에요. LAB. 랩 노트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랩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뭐라 그럴까. 연구소가 랩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길게 쓰면 제가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레보라토리인가 뭐 그런 LABRO 어쩌고 저쩌고 다른데 그랩 노트라는 게 이제 왜 사람들이 보통 쓰냐면 연구소에서 연구소는 이제 특허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연구 진행 절차를 매일매일 노트에 적어두고 이제 그걸 보관을 해놨다가 특허를 낼때 쓰기도 하고 아니면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특허가 나왔을 때아 나는 이미 이거를 연구하고 있었던 거다. 이건 너네 특허랑 상관없이 내가 연구에서 나온 결과라서 특허 예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적, 뭐랄까, 저작권? 아니야, 지적 재산이라고 하죠. 지적 재산을 지키기 위해 랩 노트를 누구나 쓰게 강요를 해요, 연구 직원한테는. 그래서 원래는 랩 노트 쓰는 그런 뭐 종이도 있고, 노트처럼 이제 공책으로 나와서 쓰는 서식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랩 노트를 원래 별로 쓰는 편이 아니었는데, 뭐라 그럴까? 저번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조금 쓰고 싶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라던가 이제 뭐 진행이 어떻게 돼 간다거나 이걸 써놓으니까 나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읽어보고 대충 이해가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방법 이렇게 고안해낸 것들 아직 만들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기억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 까먹을 테니까 노트에 정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아, 그 전에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이렇게 노트를 정리하고 저널이라고도 하죠. 일지를 남기는 개발자들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프린스 오브 퍼시아.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왕자. 그거 처음 만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요번에 나온 거 말고 한 거의 80년대에 나왔던. 그거 만든 사람도 그걸 개발 일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었고, 제 기억은 그게 한번 책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그런 게 레어하고 좀 재밌는 읽을 자료가 되기도 하는데, 그건 일기죠. 옛날에, 히틀러 때 이렇게 무슨, 있던 어떤 여자애가 쓴 일기도 이렇게 나중에 책으로 출판됐듯이,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쓰는 랩 노트가 저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쓰려고 하니까 저는 이제, 글씨가 일단, 치킨 피쉬고 여기서 치킨 피쉬라고 하면은 한국에 말할 때 이제 개발 세발 제가 쓰고 제가 이제 가끔 헷갈리는 글씨 남이 보면 절대 이해 못하는 글씨 그런 글씨를 쓰기 때문에 저는 컴퓨터를 쓰기를 원했고 그래서 랩노트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사실은 좋은 게 있나 그러니까 뭐 리서치용으로 나와 있는 거 있고 온라인으로 해갖고 이렇게 올리는 거 있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잠깐 유행하던 에버노트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에버노트. 근데 이제 좀 유료화가 들어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이제 망해가고 있는 회사, 제일 먼저 망할 회사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에버노트 주로 쓰시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노트를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주로 고객이 그냥 웹 다니면서 다시는 볼거 아닌데 괜히 스크랩 만들어 놓고 막 예쁘게 노트 찍어 만들어 놓고 이만큼 노트 쌓아 있고 나중에 잘안 보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많이 했는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만약에 데일리 저널을 쓰던 일이 있더라도 한달 전에 나 지우고 날려버려요. 그냥 아, 몰라 다시 볼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그에 비해 소스 코드는 언제나 남겨두는 편이고 소스 코드가 가장 훌륭한 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랩노트를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제 저 개발 용도로 많이 쓰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제가 찾은 게 온갖 상용 노트 다 보다가 결과적으로는 되게 재밌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원 노트로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매우 만족을 해요.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동으로 노트를 그러니까 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노트를 쓸 때는 뭐 확실히 구글 문서, 구글 다 이게 제일 편해요. 실시간 편집이 둘다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앱 쪽에 지원이 좀 약하고 뭐 어쩌고 이거 떠나서 그건 정말 공동 작업할 때는 쓰고 저 혼자 작업하면서 생각날 때뭐 써놓고 해놓고 이러기에는 원노트가 최고더라고요. 일단은
원노트도 이제 공유 기능이 있지만 클라우드에 저장도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파일을 싱크 받은 다음에 그 파일을 저장을, 아니, 고치면 이게 다시 클라우드로 싱크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에 돌리든 굉장히 빨라요. PC에서도 빠르고,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빠르고, 아이폰도 당연히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고, 일단 또 되게 좋은 게, 저는 주로 노트를 적을 때한세 가지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가지 방법으로 적는데, 하나는 키보드가 있는 상황, 컴퓨터에서 키보드 치면서 막할 때, 두 번째는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렇게 뭐 적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렇게 종이 쪼가리 막 A4 용지 몇개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막 적고 낙서할 때가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건 그게 제일 편하니까. 그러면 컴퓨터로 하고 뭐로 할 때, 이때 원노트는 정말 좋은 게 온갖 키보드 쇼컷이 되게 좋고요. 막뭐 컨트롤 1을 누르면 체크박스를 만들어 준다거나 막 이런 거, 마우스 잘안 만지고도 할수 있게 되게 편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막 아까 말한 컨트롤 1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체크박스 생기고, 컨트롤 3인가 2인가 기억 안 나는데 그거 누르면 하이라이트 만들어주고 별표 찍어주고 막 이거는 정의야 라고 이렇게 정의 섹션 만들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제 컴퓨터에서 원노트 앱만 켜놓으면 노트북이 어떤 거에 상관없이 서치를 굉장히 빨리 해줘요. 그 태그만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태그를 찾을 수도 있고, 어떤 텍스트라도 그냥 치기만 하면 거의 순식간에 나와요. 그래서 검색이 정말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좋구나라 깨달았고, 두 번째, 이제 키보드 치는 상황이죠. 이제 아그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안드로이드 폰을 쓸 때는 제가 솔직히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안드로이드 폰으로 이걸 할 때는.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간단한 거 적어 놓는 거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사진 찍어서 올릴 때가 있어요. 문서라던가 영수증이라던가.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아까 제가 종이 A4 용지에 쓰고 이렇게 쓴다면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그걸 그냥 사진을 찍어서 원노트에 올리거든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원노트에 글자 인식 기능이 있어요. 공짜예요. OCR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제가 써본 이제 다른 노트 앱이나 이렇게 뭐 문서 앱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영어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한글로 이렇게 노트를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문자 인식은 아직 그렇게 영어에 비해 발전을 못한 건 알고 있고, 원노트가 과연 그렇게 발전을 지원을 할까는 의심스럽지만, 영어로 한 거는 제가 구글 닥에 올릴 때보다도 훨씬 낫고, 에버노트는 안 써봤으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OCR 기능이 걔네가 굉장히 필요한 회사 중에 또 하나잖아요. 워낙 오피스 계열도 많고. 그래서 그 기능이 에버노트보다 꿀릴 것 같진 않은데 저는 무지 만족하고 써요. 아까 제가 말했던, 저는 개발 세발이잖아요. 개발 세발 써놔도 굉장히 뭐 100%는 아니지만 꽤 인식을 잘해요. 일반적으로 프린트된 종을 찍는다, 그럼 거의 100%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제 비즈니스 익스펜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라고 하죠. 그럼 영수증도 찍어갖고 저 원노트에 요즘 많이 올리거든요. 그럼 찍어놓으면은 그냥 지가 이렇게 그 영수증에 찍혀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다 해갖고 그거를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검색을 하면은 그 글자만 딱 클릭해보면 그 이미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트 테이킹하는 앱이 너무 좋아지고 막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쓰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림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게 어쩔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두뇌 회전에 도움도 잘 되고 아이디어도 빨리 나오는 것 같고, 그럼 그렇게 사진 찍어서 OCR 될게 필요했는데 원노트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물론 원노트는 다 공짜예요. 그 덕은 제 생각에는 에버노트가 막 성공을 하니까, 마소가 원노트를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쓰진 않았지만, 근데 마소도 이제 위험을 느낀 거죠. 아, 이제 노트 시장도 뺏기겠구나. 그러면 노트를 이제 공짜로 풀어서 다 죽여버리자. 이게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죠. 마소는 그런 회사기도 하죠. 그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써본 노트 앱 중에는 가장 좋았어요.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아무 불만 없이 쓰고 있고, 마소 내부에 있는 어떤 회사는 아예 원노트를 모든 문서 공유로 쓰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싱크 문제라든가 파일 사이즈 때문에 좀 조금 별로긴 한데, 그래서 저는 공동 작업할 때는 대부분 구글 닥을 쓰고요. 그게 좀 이제 원노트보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공동으로 편집이 쉽고 싱크 안 해도 된다는 장점. 이제 개인 작업할 땐 주로 원노트를 그랬어요. 그래서 원노트를 굉장히 추천하고 싶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학교에서 졸업하고 왔던, 이제 한 학교에서 한 2, 3년 전에 졸업하고 온 프로그래머를 잠깐 알 기회가 있었는데, 자라연애죠.
걔도 자기 학교 다닐 때는 언제나 원노트 썼대요. 원노트가 너무 좋았고 편했고, 그런데 자기도 공동 작업할 때는 원노트가 좀 불편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이게 랩노트란 제목으로 비디오가 나갈지 뭐 원노트 광고라고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일지를 적거나 뭐 아이디어를 적거나 그런 이렇게 그런 걸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에버노트가 이제 죽어가는 걸 그러니까 좀 불안해해서 옮겨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원노트를 강추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윈도우스 10부터 8부터인가? 어쨌든 윈도우스 10을 많이 쓰니까 이제 거기는 기본적으로 원 드라이브가 설치돼 나오잖아요. 마소 계정만 링크하면 싱크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원노트 하는 거다 원 드라이브 올라가니까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뭐라 그럴까, 돈은 안 받지만 그 거기서 트로피를 받고 사는, 저 마이크로소프트 MVP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죠. 그좀 이렇게 이해관계가 이렇게 부당해 보일 수는 있지만, 원너트를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앱만 추천하기 때문에 정말 강추고요, 원너트는. 그리고 팀 작업할 때는 구글 닥 쓰세요. 그게 제일 편해요, 사실. 워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 정말 싫은 것 같아요. 구글 닥이 최고예요, 그럴 때. 그러면 이제 마소의 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겠지.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원노트, 랩노트, 편을 마칠게요. 보표였습니다.